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국악기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선비의 악기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국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문고인데요. 오늘은 거문고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와 꼭 어울리는 깊은 음색의 우리 국악기 거문고. 거문고 선율을 따라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거문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청주시 사직동에 있는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동기당기당 거문고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연습이 한창인 이분, 청주시립국악단에서 거문고를 맡고 있는 이희복 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연습실 같은데 네. 거문고 연습 중이셨나 봐요. 네. 소리가 묵직하니 정말 좋은데요. 예. 거문고가 좀 남성적인 그런 베이스적인 그런 악기예요. 저도 국악기 보면은 가야금 네. 거문고가 항상 헷갈려서 요 막대기가 있으면 거문고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이름이 있던데? 네, 막대기라고 하신 이 것의 네. 이름은 술대예요. 맞다, 술대. 네. 가야금은 이제 손으로 잡아서 뜯는 악기고요. 거문고는 이 술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뜯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밀어서 이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4세기경 고구려에서 시작됐다는 거문고. 특유의 깊은 음색으로 예를 중시한 선비들이 사랑한 악기입니다. 하지만 생김새 때문에 가야금과 혼동하는 분들도 있죠.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면 이제 줄의 수가 6줄로 되어 있어요. 네. 줄 수가 훨씬 적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술대. 술대를 이용해서 치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를 괴라고 합니다. 괴. 네. 거문고에는 이 괴가 있기 때문에 이 괴 위에 손을 얹어서 네. 하나씩 눌러가면서 음정을 바꿔서 소리를 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자면 가야금은 조금 높은 음정에 그런 소리가 나는 반면에 네. 이 거문고는 약간 낮은 음역. 네. 네. 그런 파워 있는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그런데 가야금의 이름이 가야의 우륵 선생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야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거문고에도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왕산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던 네. 3대 악성 중 네, 왕산악 알죠. 다들 왕산악 하면 다들 아세요. 근데 그게 거문고에 연결되어 있는 거문고를 만드신 분이라고는 잘 모르세요. 왕산악이 중국에 넘어가서 금이라는 악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요. 그거를 애조를 해서 만드신 악기예요. 그래서 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데 거문악들이 날아와서 거문고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춤을 추었다고 해요. 와. 그래서 거문학이 와서 들었다 이래서 거문고. 오.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였다가 이제 네. 오늘날에 들어서 이제 거문고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네. 그 옛날 거문학을 춤추게 했다는 거문고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거문고는 우리 국악기를 대표하는 현악기입니다. 묵직한 음색이 정말 매력적이죠. 지금 연주 중인 거문고 산조는 조선 후기에 많이 연주되었던 곡이라는데요. 힘이 넘치는 음의 변화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사실 거문고는 조선시대 상류층 선비들에겐 책에 버금가는 필수품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거문고에 얽힌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옥화 구경, 그 중에서도 절경이라 할 수 있는 옥화대인데요.
녹화되어 왔잖아요. 네. 이곳이 거문고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조선시대에 성리학자이자 역학자이신 이 석의 이두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두균 선생님께서 이곳 옥화대에서 거문고에 아주 심취를 하셔서 이 옥화대에서 연주를 하시고 거문고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연주자여도 이렇게 멋있는 비경 앞에 서면 연주가 절로 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두균 선생님께서 책을, 거문고에 관련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게 정말 국악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인데 현금 동문육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예, 오불탄이라는 것인데. 오불탄이요? 네. 다섯 가지의 거문고를 타지 말아야 할 조항, 이런 거예요. 아, 네. 예, 첫 번째로는 예,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리고 저잣거리,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의관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앉은 자리가 아주 안 좋을 때. 또 교양 없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이럴 때 거문고를 타지 말라고 오불탄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문고는 연주하고 싶다고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었네요.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뭔가 선비의 품격이 느껴지는 네. 그런 조항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람이 살짝 불기는 하지만 그 오불탄에 속할 만큼 세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네. 오늘은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좋은 곡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주 신앙서원에 배향되기로 한 거문고 명인 석의 이두균. 이렇게 거문고 연주와 함께하니 400년 전 이곳에 자주 오르던 선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정악 가운데 하나인 수연 장지곡으로 산조와 달리 엄격한 리듬 속에서 선비들의 꼿꼿한 품격과 절제된 멋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거문고를 좋아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음색도 거문고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악기하고 한 세월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거문고의 그 중저음을 제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성격도 좀... 무겁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고음 악기나 네. 좀 음정이 좀 많은 악기들 네. 그런 악기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기분이 업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쾌활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제 거문고라는 악기를 하면 좀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그렇게 성격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뭔가 차분해진다고 하니까 이 거문고는 제가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예. 배우시면 아주 좋죠. 깊어가는 가을에 더욱 어울리는 악기 거문고. 자리를 옮겨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거문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런 차분한 음색의 거문고 소리가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듣는 것도 참 행복한 악기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어서 네.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아, 정말요? 거문고는 오른손으로는 괴, 왼손으로는 술대를 잡고 음계를 바꿔가며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가운데 있는 두 줄, 유현과 대현을 중심으로 네. 소리를 낸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두 줄만 신경을 많이 쓰면은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데요? 네, 배워보면 좀 쉽습니다. 설마요. 여기를 눌러야 되나요? 박지윤 리포터도 선비의 마음을 담아 배를 한번 네. 짚어보는데요. 해보시겠어요? 네. 소리 바뀌었죠? 네. 한음기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쪽에. 선생님, 근데 이거 네. 손가락이 좀 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여기까지 네. 안 가는데 이게 가능한 게 맞나요? 두 번째 손가락 아, 미련을 버리시고 예, 여기 한계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잠깐만요. 엄지를 그냥 이렇게 아, 네. 놓고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네. 어. 쳐보시겠어요? 또 바뀌었죠. 오호, 그래도 소리는 좋습니다. 더 이상 안 가는데요?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엄청 잘하시는 거죠. 잘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차분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속이. 아, 열도 나고. 지금 연주하는 곡은 앞서 들었던 산조나 정악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수리자란 제목의 거문고 창작곡입니다. 기존 거문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선율을 보여주는데요. 조선시대 엄격한 양반의 악기였던 거문고는 산조와 같은 민속악으로의 변형이 다른 악기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작곡으로 들으니 새로운 거문고의 힘이 느껴지죠. 멋집니다. 아까 전에 들었던 산조나 네. 정악과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네. 거문고에도 이렇게 현대적인 느낌의 음악이 네. 있군요. 어떻게 보면 악기 자체가 양반의 악기다 보니까 약간 좀 폐쇄적인 게 없지 않아 있고요. 음색적으로도 조금 힘든 면이 있어서 대중화적인 그런 곡들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거문고에도 현대적인 음악이 있고요.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연주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멋진 악기인데 이 거문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문고 악기를 꺼내놓으면 가야금 소리가 어떻게 나요? 막 다 물어봐요. 가야금이라고? 예. 거문고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긴 나무로 되어 있으면 다 가야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거문고의 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주시립 국악단 공연을 자주 오시면 이 거문고라는 악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거문고 소리가 어떨까? 그 악기를 쳐다보면서 연주를 들으시면 이 거문고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 거문고라는 악기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오랫동안 선비들의 것이었던 거문고. 거문고의 묵직한 음색엔 우리 전통의 깊은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을의 끝자락, 여러분도 아름다운 거문고의 매력에 취해보시면 어떨까요?